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제4장 5절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4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를 따르지 말고 그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중기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가정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이란 것은 식욕, 성욕, 명예욕, 권력욕, 욕망이 다 있습니다. 그 욕망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허수아비죠. 욕망이 다 있는데 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면 사람은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호창 어머니 젖을 밥니다. 그것은 식욕이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아무리 젖꼭지를 물려줘도 젖을 빨지 않고 고개를 돌리면 죽습니다. 식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식욕이 절제를 잃어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먹어 제끼면 나중에 아주 눈사람처럼 뚱뚱해져가지고서 온갖 성인병에 다 걸려서 일찍이 죽습니다. 식욕은 좋은 것입니다. 음식을 먹어야만 사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식욕이 없어서 가장 제가 요사에 고생을 합니다. 밥이 먹기 싫어요. 아예 아침도 먹기 싫고 점심도 먹기 싫고 저녁도 먹기 싫고 안 먹으면 편안하고 먹는 것이 큰 짐입니다. 식욕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여러분 밥 먹는 것이 즐겁지가 아니하고 노동이 되면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금식하라면 참 좋겠는데 금식만 하면은 기운이 빠져서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식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 맛있게 쌀밥에다가 김치를 된장에 찍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아예 그냥 된장에다가 김치만 찍어서 밥에 얹어서 먹으면 씹을 여가도 없이 뱃속에 들어가 버려요. 식욕이 좋은 것입니다만 그 식욕이 절제를 하지 못하면 온갖 오늘날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사의 웰빙을 위해서 음식을 안 먹어서 날씬하게 되려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안 먹고 몸이 날씬해져 좋은 점도 있지만은 영양이 부족하면 저항력이 없어서 병이 들면 쉽게 병에 정복을 당하고 죽습니다. 폐병이나 기타 여러 가지 병들이 들어올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욕은 근본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성욕이 없으면은 무엇 때문에 결혼해요? 젊은 청춘 남녀들이 결혼을 하는 것은 성적인 욕망 때문에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간에 서로 사랑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자식도 낳고 기르는데 이 성적 욕망이 절제를 넘어서 봇물 터지듯이 터져버리면 성적인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성적 노예가 되어버리면은 완전히 마귀의 자식이 되고 부정과 부패를 하게 됩니다. 음란하고 방탕하고 타락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성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적인 욕망이 강해도 이것에 절제를 가해놓으면 선을 딱 끊어놓으면 그 성적 욕망을 그 절제의 선을 넘지 못하게 하면은 음행하지 않게 되고 간음하지 않게 되고 방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성욕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적인 욕망이 강할수록 부부의 애정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성적 욕망이 사라지면 남남같이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언제나 한 방 쓰다가 나이가 60이 넘으면 다른 방 왜 써요? 서로 육체적인 매력을 잃어버리고 성적인 매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남편 코 고는 소리도 싫어지고 부인의 부산하게 뜨는 것도 싫어지고 같은 방에 시끄러워서 같이 못 살겠단 말이지. 왜 따로따로 있냐. 그것은 성적인 욕망이 사라지면 자연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적 욕망이 강하면 같이 떨어져 살지 않고 늘 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적 욕망의 절제를 넘으면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동물적인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생각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를 인격적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지음받은 귀한 존재로 생각하고 아내도 남편을 그렇게 생각하고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서로의 사랑과 존경 속에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사랑과 존경심이 없이 동물적인 욕망으로 상대를 나를 만족시키는 동물로 생각하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러한 마음으로 아내를 대하는 사람은 아내로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선을 뛰어넘어서 방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엄한 벌로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간음하는 자인 것입니다.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간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음하는 자를 죽이라고 해서 구약시대는 죽였습니다. 그리고 온갖 결혼 이외, 혼 외에 부정한 성적 관계를 하나님의 음란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간 혼인을 중히 여기고 심상을 더럽히지 말라, 간음하는 자나 행음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은 간음하는 자나 행음하는 자를 의미 다스리는데 신약 성경에도 히브리서에 하나님이 간음하는 자나 행음하는 자는 심판하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벌써 그 심판이 에이즈라는 병으로서 세상에 창궐하고 수천만이 벌써 에이즈로서 죽은 이유는 그것은 간음하거나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다가온 질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종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현대주의로 내 이견에 맞도록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내게 와서 하는 말이 자기는 결혼하라고 혼자 살고 여러 가지 여성들과 교제하지만은 십계명은 어긴 적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아, 나 간음 안 했다고. 나는 나무 부인을 절대로 손대지 않았다고. 나는 주인 없는 여자들 손댔지. 주인 없는 여자들은 손대지 않았으므로 내가 간음하지 않았다고. 성경에는 간음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통이라는 것은 주인 없는 자에게 손대는 것은 사통이라고 말했습니다. 책임 안 지고 주인 없는 여자에게 건너뛰어가면서 성적인 욕망만 채우는 동물적인 교제는 사통입니다. 그러므로 간음과 사통, 그 다음 행음, 이건 모두 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미워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저를 멸하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심리적, 육체적인, 생활적인 병이 다가오는 것은 이 성적인 도덕문란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성적인 도덕적인 문란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욕망 중에 식욕보다도 더 강한 것이 성욕입니다. 사형수를 끌어다가 사형받기 전에 조사를 했답니다. 내가 한상 잘 차려먹고 죽겠느냐, 여자하고 하룻밤 지내다가 죽겠느냐. 그러니까 여자하고 하룻밤 지내다가 죽겠다는 사람이 다 알아요. 한상 차려먹고 죽겠다는 사람은 없더랍니다. 그만큼 성욕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서 어떠한 생명체보다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적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창하여 땅을 충만하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계도 무지무지합니다. 인간에게 이와 같이 강력한 성적 욕망이 있음과 동시에 그것을 절제하라는 브레이크도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라는 것을 언제나 머릿속에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웃기는 소리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참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신지라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인을 중히 여기고 침상을 더럽히지 말라, 간음하는 자나 행음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라는 말은 그대로 하나님이 꼭 행할 것입니다.
이름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귀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아 하십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는 거룩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전부 다 죄로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이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조에 아이오니온, 하나님의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은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으면 거룩함을 함께 얻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성령이 와서 가시면 성령은 거룩성자 영이 아닙니까? 거룩한 영이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성은 세상에서 벗어나와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존재 실체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모두 다 죄악으로 세속으로 꽉 들어차 있지만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성령을 모셔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속과 분리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함이 우리의 생활에 우리 결단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우리의 모든 삶 하나하나의 생활 속에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내가 참말을 할 수 있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처합니다. 우리가 생활에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참말도 할 수 있는 생활인데 거짓말은 세속적이고 참말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단을 내려서 내가 거짓말을 버리고 참말을 택하면 거룩함이 이긴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담배를 갖다 놓고 담배를 피울 것이냐 안 피울 것이냐. 담배를 피우는 것은 세속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안 피우는 것은 우리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내가 담배를 버리고 내가 이 몸을 거룩하게 하겠다.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은 내가 결단 안 내리고 하나님이여 거룩한 구름이 떠올라서 거룩한 비를 쏟아주어서 나라에금 어찌할 수 없이 거룩하게 되도록 만들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거룩한 영생의 신의 성품을 가지고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결단은 내가 결단 내려야지. 결단 내리는 것이 1%면 그 다음 99%의 힘은 뒤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담배를 안 피우겠다고 담배를 끄집어내어서 찢어서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것은 내가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담배 피울 욕망을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야 내가 담배를 찢어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으니 이제는 다시 담배를 안 돌아볼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네 결단 잘했다. 이제 내가 힘을 주겠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려. 입은 내가 먼저 열어야지. 입도 안 열었는데 하나님이 막 부어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먼저 결단을 내려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받는 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십일조를 심고 흙물을 심어야 하나님이 삭이 나고 잎이 돋고 열매를 맺어 축복을 받게 하지. 내가 십일조도 안 내고 흙물도 안 내고 주여 복을 주면 그렇게 하겠나이다. 그러니까 꿀로입니다. 심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여 복을 주면 심으겠습니다. 그건 거꾸로 되는 것입니다. 결단은 내가 내려야 돼요. 음란한 잡지나 음란한 비디오를 집에 잔뜩 갖다 놓고 난 다음 하나님이여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음란 잡지 들여다보고 비디오 틀어서 더 보면서 하나님이여 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음란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음란한 잡지를 제껴버리고 비디오를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리고 하나님이여 우리 집안에 음란한 잡지나 비디오를 제껴버렸습니다. 이제 거룩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와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을 내어야 돼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저걸 그냥 가만 안 두고 때리겠다고 때리면서 하나님 앞으로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건 소용없어요. 내가 미워서 때리고 싶어서 손이 나더라도 손을 잡고서 하나님 내가 안 때리겠으니 사랑으로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면 오냐 네가 그렇게 결정하라고 입을 열었으니 내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단은 우리가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술주행뱅이가 늘 술을 마시면서 주여 술 마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에 들어가면 음결실에 여러 가지 양주 쫙 갖다놓고 매일같이 양주를 쳐다보면서 아버지여 저 술 안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술병 들고서 마시면서 믿습니다. 다음에는 안 마시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소용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데 동상 중앙에 와서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먹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먹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소용없어요.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바라보았으니까 따먹는 것입니다. 아예 선악과 나무 밑에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결단을 내리고 선악과 나무 밑에 안 가면 안 보게 되고 안 보면 안 먹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기 시작하면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술도 집에 다 양주를 정려해놓고 그걸 음주실에서 늘 쳐다보고 있으면서 믿습니다. 안 먹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바라보면 술병으로 끌려가서 술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술을 전부 다 집어치우고 술병을 깨뜨려버리고 주여 내가 결단을 하고 다시는 술을 쳐다보지도 아니고 술을 안 먹겠사오니 주님 술 먹고 싶으니 알코올 중독성 욕망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안 갈 때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안 볼 것은 보지 말아야 됩니다. 안 할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것은 내가 마음의 결단을 내려야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나는 마음의 결단 내리지 않고 나는 안 갈 때 가고 안 볼 때 보고 안 먹을 것 먹으면서 주여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장난치지 마라. 하나님을 때리면 장난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발걸음을 내어 디뎌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를 걸머지고 요단 강물로 걸어 들어가게 하라. 그렇게 하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사장 보고 법궤를 걸머지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때는 묘맥지기라 요단강물이 철렁철렁 흘러 넘쳤습니다. 요단강이 휩쓸려 들어가서 떠내려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 앞에 서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두고 요단강가에 서서 요단강이 갈라지기를 기다리니까 요단강은 안 갈라지고 그대로 넘실거리 흐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물로 들어가라. 그들이 들어갔는데 물이 신발까지 채였습니다. 안 갈라집니다. 울상하라고 여호수아를 쳐다봤으니 어떻게 할까요? 또 걸어 들어가라. 그들이 요단강에 걸어 들어가서 발목에 물이 세차게 부딪히니까 요단강 물이 쫙 갈라진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행해야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지요. 우리가 세속적으로 행하면서 주여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장난질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어느 심사 행동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행해야 돼요. 내가 남을 욕하고 흉보고 헐뜯게 될 입장에 있어도 이것은 세상적인 것이고 하나님은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칭찬하는 것이다. 그래서 꼭 내가 헐뜯고 욕하고 싶은 장면에서 내가 칭찬하고 기도해주는 행동을 실시하면 하나님이 그래 가도록 힘을 주시는데 그냥 남을 흠뜯고 욕하고 비난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는 또 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 또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음엔 또 안 그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장난질치는 것. 내가 무엇이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도 먼저 행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어라. 이 산들에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라 말하고 그것이 이룰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먼저 우리가 산을 보고 이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말을 하고 믿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먼저 내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내가 행하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거룩하게 살고 음란하게 안 살려면 내 아내를 대할 때부터 생육으로 대하지 말아야 돼. 아내를 동물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딸로 생각하지 않고 내 욕망을 채우는 생육거리로 생각하면은 벌써 그 속에 마귀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음란의 마귀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내만 생육을 만족하는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자를 생육을 만족하는 대상으로 삼도록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성욕과 생육은 다릅니다. 성욕은 절제된 욕망을 성욕이라고 말합니다. 생육은 절제를 벗어버렸습니다. 내가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내 아내도 동물로 생각하고 어떤 여자들도 다 동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동물로 생각하는, 이것은 생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는데 상대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범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범하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생활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제라는 이 음련한 하나님이 주신 제동장치를 우리 생활 속에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5절요, 5절했고 6절에요.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 일의 분수를 넘어 성적인 욕망의 분수를 넘어서 생욕을 가지고 형제를 해하지 말라. 형제를 해한다는 것은 형제가 가지고 있는 아내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형제의 아내인데 형제의 아내를 보고 생욕을 품고 그를 범해서 그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런 모든 일에는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 신원이라는 것은 원수 갚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겠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면 누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일반 생활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무서운 죄로 취급하는 것이 간음입니다. 형제를 해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소유물을 해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다른 남자의 소유물입니다. 다른 남자의 소유물을 내가 강도질하는 것은 간음하는 것뿐 아니라 도적질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겠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 하나님을 적으로 돌립니다. 이 세상에 사람을 적을 돌려도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을 적으로 삼아놓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지요. 그 다음 7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우리는 다 부정한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태어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다 부정했습니다. 아주 부정물을 먹고 마시고 살았습니다. 세상이 그러니까요. 세상에는 다 부정물 투성이에 있어서 너도 부정물 마시고 나도 부정물 마시고 서로서로 비난해도 다 똥 묻은 묵은 게 겨먹는 개를 보고 흉본다고. 야, 네 배가 고파도 나는 겨는 안 먹는다 하겠네. 겨먹는 개가 야, 너는 왜 똥은 왜 먹냐. 서로 다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너무나 부정합니다. 뭐 요사이 우리 신문에 보면 부정부패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 부정부패한다고 잡는 그 사람이 또 돌아보니까 또 부정부패하고 또 그 사람 잡는 사람이 또 부정부패하고 그게 세상인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이 부정부패한 속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자라고 그 물을 먹어 마시니 어떻게 깨끗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거룩한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부정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부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쫓아서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속에는 생명의
영생이 들어있고 성령의 법이 들어와 있으므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렇게 살라면 별 볼일 없지요. 못하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부정부패를 이겨라, 죄와 사망을 이겨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결단을 내리고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 보고 부정부패하지 말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교육받은 부패한 사람이고, 교육이 없으면 무식한 부정부패한 사람이고, 무식해서 부정부패하거나 교육을 받고 지혜로운 부정부패나 다 같은 원죄에서 나온 것입니다. 할 힘이 없어요.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 힘이 없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힘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데도 그 힘을 안 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힘이 없을 때는 뭐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이고 이미 버림받은 사람이니까 말할 필요 없는데, 우리는 능히 부정과 부패를 이기고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도 우리가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부정과 부패를 따라가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물어 돌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힘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것입니다. 영생도 하나님의 생명인 거룩한 생명이고, 성령은 더욱 거룩한 생명의 능력으로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깁니다.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에 뜨는 것은 언제나 시간만 있으면 우리는 날개에 기름을 칠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만히 있는 거 봤습니까? 물 밖에 나가서는 계속해서 날개에 입을 가 날개에다 목을 뒤로 돌려가지고서 그 몸에 비리가 먹어서 가려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입에서 나오는 기름을 칠하는 것입니다. 입에서 그 기름을 칠하면 그 날개죽지에 기름이 묻었기 때문에 물과 기름은 상극이요. 그러므로 물이 몸에 들어오지 못함으로 물에 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항상 늘 기도해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영생과 성령이 나의 모든 언어, 심사, 행동을 점령해서 나로 하여금 세상의 부정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결단을 내리게 해주시옵소서. 늘 기름칠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칠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 기름칠인 것입니다. 내게 기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 기름이 있어서 자꾸 몸에 칠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기름이 있어요. 영생이 있고 성령이 있기 때문에 기도로서 우리 몸에 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영생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일거수 일투족 어느 심사 행동에 거룩하고 깨끗한 결단을 내리게 해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일 사건을 당하면 결단 내린 것입니다. 거짓말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말을 하고, 음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끗하고, 도둑질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둑질 안 하고 하는 마음에 결단 내려오면 그 힘이 와서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를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투쟁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모두 다 부패하고 부정한 세상의 바다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세상을 피하고 살 수는 없어요. 세상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절단강산이 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왔으나 세상에 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떠 있게 하는 것은 영생과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물이 없이 살지 못해요. 그러나 물에 가라앉으면 절단강산이 납니다. 물 위에 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는 물 위에 뜨게끔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배가 물에 가라앉으면 안 됩니다. 물이 배 속에 들어오면 안 돼요. 배는 언제나 물 위에 떠 있지만은 물은 배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떠 있지만은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생과 성령이 와 계심으로 영생과 성령의 힘을 입고 세상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것은 뭐 꿈같이 거룩한 구름이 떠올라서 나를 휩싸서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매일매일의 생활에 우리 결단을 통해서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주 적은 일로 가정생활에서 부부간의 대화 중에 화를 낼 수 있는 것도 안 낼 때 거룩해지는 것이고, 자식들 보고 욕하고 싶은데 사랑을 할 때 거룩해지는 것이고, 도둑질하고 싶을 때 도둑질 안 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단을 내림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8절이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이거 아까도 말했지만 무슨 말 아닙니까? 거룩함을 저버리고 죄와 손을 잡는 것은 사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령을 주셔서 거룩하게 살도록 해주었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것을 우리가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속을 따라 나가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버린 이상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함을 위해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회개하고 노력하고 부르짖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 우리를 붙들지만은 아이고 마 다 포기해버리라 까짓것 나는 세상대로 살고 그저 주여 주여 이름이나 부르자 그거는 하나님이 이미 버리버린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은 늘 이 세속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마귀는 세속을 가지고 우리를 점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세속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세속과 싸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짜로 받았지만 구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것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 싸우는 것이 힘듭니다. 늘 우리는 싸워야 돼요. 하루에 7번씩 이런 번 넘어지더라도 또다시 회개하고 일어나서 싸워서 결코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거룩함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내버리는 일이 되지 말고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함을 추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9절이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거룩하라는 것하고 사랑하라는 것 가장 중점적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거룩한 것은 세속에서 우리를 탈피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하고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인 것.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하고 살아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거룩하게 될 힘을 주심과 함께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음받아 있습니다. 나는 사랑을 못해요. 사랑할 힘이 없어요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이고 성령도 사랑이고 하나님도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한 힘이 마음속에 부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는 미워하면 사랑이 위축되지요. 사랑을 하면은 내 속에 있는 사랑이 넘쳐나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서로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환난을 당했을 때, 고난 당했을 때 서로 사랑하는 증거가 뚜렷했습니다. 환난을 당해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아 집을 뺏긴 사람에게는 자기 집을 초청해서 방 한 칸이라도 같이 나누어 갖고 그 다음에는 직장을 잃어서 못 먹고 사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옷가지를 나누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으로서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힘차게 섰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하면서 이 사랑을 더욱 많이 하게 하라. 더욱 사랑을 많이 하게 하라. 우리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르냐? 우리는 사랑으로 태어난 사람이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여러분 세 가지 사건이 꼭 일어나야 됩니다. 사랑을 하면은 먼저 입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 딱 다물고 사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상대를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말을 자꾸 해야 돼요. 더구나 부부간에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뭐 결혼해서 40년, 50년 살았다고 이제 다 먹어서 곰팡이 났는데 무슨 사랑은 사랑이냐. 그렇게 하면 사랑이 안 돼요. 사람은 입으로 말해야 돼요. 서로 오래 살아도 사랑한다고 말하면 사랑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힘은 우리 속에 있으니까 말 안 하면 안 돼요. 물꼬를 태야 돼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더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말을 안 해요. 서양 사람들은 오랜 기독교 문화에 젖어서 살았기 때문에 거짓말로도 사랑한다는 말 잘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 늘 하다가면 이혼해버리고 말고 법정에 쓰고 합니다. 사랑한다면서. 우리 한국 사람은 좀처럼 사랑한다는 말 안 합니다. 사랑한다는 게 쑥스럽다고 제가 해서 사랑한다고 말 좀 말하면 이게 뭘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도 남편도 나 당신 사랑합니다. 쑥스럽지만 말을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내 입에 말로 내가 묶였으면 내 입에 말로 내가 사로잡힌다. 사랑의 말을 하면 사랑의 일로 묶이고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 보고 사랑한다는 말 자꾸 해야 됩니다. 쑥스러워요. 나이를 먹고 오래될수록 쑥스럽다고. 그러나 그걸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입술로 말을 해야,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자잘구레한 일에 사랑의 관심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자잘구레한데 조그마한 사랑을 베풀어주는 것이 마음에 굉장한 감동을 입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부인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남편 세수할 때 서라고 칫솔에 치약 딱 발라서 딱 얹어놓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남편이 양수절을 해야지 칫솔에 치약이 딱 얹혔습니다. 이거 누가 했을까? 아, 마누라 했구나. 한두 번은 안 말하다가 그 다음 계속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치약 칫솔질 하러 갔는데 칫솔에 치약이 얹혀 있으면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이야, 내게 관심을 기울여 주는구나. 참 너무나 고맙다. 아주 자잘구레한 일입니다. 자잘구레한 일.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을 때 그냥 새 옷 갈아입다가 사무실에 와서 뒤침을 하고 입에 가래가 차였습니다. 이걸 받을 것이 없습니다. 포켓도에 넣어보면 딱 손수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언제나 새 옷 입을 때 나는 잊어버리고 오는데 포켓도에 손수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거 가래를 딱 아, 내게 관심을 기울여주는구나. 적은 것입니다. 적은 것. 그것이 굉장히 마음에 허물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자기 볼펜 종종 잊어버리거든요. 급할 때 벗었는데 이게 볼펜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양복 입고 나갈 때 아침에 볼펜 반드시 딱 해서 딱 꼽아주고 그리고 와이셔츠라도 딱 해서 넥타이 색깔 맞도록 딱 해서 딱 걸쳐주고 별 힘이 안 되는 겁니다. 니야 옷 입고 무슨 넥타이를 메고 가든지 내가 무슨 상관이냐. 니 마음대로 해. 뭐 그래도 살지요. 그건 사랑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한 옷을 한 일주일 동안 입었으면 새 옷을 반드시 닦았다 걸어놓고 와이셔츠 걸어놓고 넥타이도 색깔에 맞춰놓고 양말도 색깔에 맞도록 닦았다 놓으면 그거 무심하게 생각 안 됩니다. 이야 내게 관심을 기울이구나. 참 마누라 하나는 잘 뒀어. 참 좋다. 큰 일의 사랑이 나타난 거 아닙니다. 아주 자잘구레한 일반 생활 속에서 관심을 기울여주는 것입니다. 편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편하게. 그렇게 안 하고 자꾸 바가지나 끌고 잔소리 할 거면 아이고 몸서리 친다. 문선시럽다. 아유 어떻게 하다가 내가 저런 걸 만나가지고서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기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냐. 그렇게 돼서 사랑이 있을 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은 일에 관심을 기울으세요. 뭐 큰 일에 집을 사준다든지 논을 사주고 밭을 사준다든지 자동차를 사준다든지 이런 큰 일을 해야 사랑인 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자질구레한 적은 일에 관심을 기울여주는 것. 이것이 굉장한 감격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 사랑하는 것. 여러분 아내 사랑하는데 무슨 거창한 일을 해줘야 아내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직장에서 뛸 때 한번 전화 걸어주는 것. 낮에. 낮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전화 한번 걸어줘. 오늘 괜찮아요? 아유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운데 시원하게 지났어요. 오늘 추운데 어디 나가면 옷 뜨뜻하게 입고 나갔어요. 은연한 소리입니다. 아는 소리 뭐 말로 하노. 그래도 내게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올 때까지 전화 한 통도 안 걸고 그런 부인이 아이고 집에 있으면 남편이고 밖에 나가면 남이다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또 너무 자주 전화를 걸어서 자꾸 신상 조사를 하는 것은 그것은 이체증에 걸리는 것이고 의체증에 걸리는 것 말고 하루에 한두 번씩 잘 있느냐 건강하냐 관심을 표현해 주는 것은 굉장히 나를 사랑해 준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아지는 것이죠.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인 좋아하는 것 음식도 퇴근할 때 사다 갖다 주는 것, 그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지만은 살아주는 그 정성이 고맙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또 몰래 돈 좀 모았다가 철철이 오래 입으라고 봉투에 넣어가지고서 이거 오래 입었어요. 큰 돈이 아니라 집도 사주는 거 아니고 자동차 사주는 것도 아니요. 그저 그런 정도의 관심을 기울여지는 것, 이 사랑이겠습니다. 사랑이란 남을 배려해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요사이 젊은이들이 노인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 사랑에 대해 노인을 얻고 댕기란 말 아닙니다. 버스 탔을 때 노인이 서 있으면 자기 자리 양보하는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전철에서 편안한 자리를 노인에게 양보해 주는 것도 사랑이고, 길 건너갈 때 노인들 잘 걸음을 잘 못 걸을 때 붙잡아서 길 건너가게 해주는 사랑이고, 아주 적은 일에 사랑이 큰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적은 것입니다. 큰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적은 사랑을 통해서 큰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은 이웃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또 사랑은 자기의 축복을 나누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 받으면 복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집니다. 어제 대통령 연설을 들어보니까 부자는 좀 자기 가진 부에서 가난한 사람과 나누려고 하고, 가난한 사람은 너무 동등한 취급을 받으려고 기대를 크게 갖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 그 올바른 말씀했어요. 여러분, 부자는 나눌 줄 알아야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내만 자꾸 끌어모아서 나만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겠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나의 것을 이웃과 나누는 것. 뭐 어떻게 나누는 것인지, 나라에 세금을 좀 더 많이 내는 것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자꾸 세금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이웃에 세금을 내는 것,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를 따라서 구제 행사할 때 구제금을 많이 내는 것도 나누는 것입니다. 사회 참여를 하고 나의 축복을 남하고 나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하고 함께 나눈다. 뭐 5대양 6대주를 나가서 하는 것 아니라도 내 이웃에, 가까운 이웃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내가 철철히 도움을 베푸는 것, 이러한 것이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왜 사랑이 중요하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러나 사랑을 본 사람 손들어 보세요. 사랑을 본 사람. 사랑도 못 봤어요. 아이고 답답해라. 남편에게 사랑 한 문도 안 받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럼 남편은 사랑 한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아니, 담대히 손들어. 쑥스럽지 말고. 아유, 내 팔자야. 남편을 사랑한 사람이 그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봤죠. 남편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많이 보고 싶으면 많이 사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은 눈에 보이는 행동 아닙니까? 사랑은 말로서 사랑하고 서로 살펴줌으로 사랑하고 좋은 것을 나눔으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실천이 나타나는 곳마다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른 데서 보려고 하지 마세요. 뭐 꿈이나 보고 환상이나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는 잘못하면 큰 시험에 듭니다. 행동으로 봐요.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거든 하나님 보세요. 남편 사랑한다고 남편에게 사랑을 베풀어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남편을 감동 안 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요.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아내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보십시오. 바로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이웃을 여러분 사랑을 베풀어 보십시오. 사랑이 역사함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지.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은 사랑입니다. 왜? 사랑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온 우주와 만물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데,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사랑을 실천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요? 미국 뉴욕에 가면 라가디아라는 비행장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비행장이에요. 라가디아라는 것은 미국의
재판소 판사의 이름입니다. 라바디아입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사랑을 실천했든지 시의원들이 모여가지고서 새로운 비행장을 따갈 때 그 비행장 이름을 그 시의 판사였던 라바디아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이 라가디아는 순회 판사로 삼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생활에 보면은 이웃집에 가게에 들어가서 빵을 훔친 그린이 한 사람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라가디아 판사가 물었습니다. 왜 빵을 훔쳤냐? 너무나 배가 고파서 며칠 굶고 나니까 내가 정신이 없어서 빵을 보니까 손이 그린이 가서 빵을 훔쳤습니다. 그래? 네가 빵을 훔쳤으니 그 대가로서 10불을 벌금을 내야 된다. 그러나 그가 네가 10불 낼 돈이 없지 않느냐? 돈이 없습니다. 그가 지갑을 꺼내서 10불을 내었어. 내가 너 대신 벌금을 물어줄 테니까 이 돈 네가 받아라. 이건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다. 그 받아가지고서 벌금을 내라. 그리고 청중을 보고 하는 말이 나는 뉴욕시의 판사로서 너무나 부끄럽게 생깁니다. 나는 배부르게 기름진 음식을 잘 먹고 잘 살 때 여기에 너무나 배가 고파서 며칠을 못 먹고 빵을 훔쳐야만 할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무관심한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오늘 내 죄값으로 10불을 내가 벌금을 냅니다. 그리고 그 모자를 벗어가지고 서 여러분 중에 가난한 사람을 무관심하게 살고 여러분만 기름진 음식을 먹고 살아서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값을 내놓으라. 그 돌리니까 그게 청중들이 다 그게 동의해서 돈을 내서 47불이 생겼습니다. 그 47불을 거지 노인에게 주면서 당신 이거 가지고 나가서 배고프면 먹고 그렇게 하라고. 이 거린이 눈물을 비같이 쏟으면서 그는 밖으로 나갔고 그 있는 모든 청중들은 박수갈채를 쳤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났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사랑이 실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봐야지 사랑 밖에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시골에 형님과 동생이 의가 좋다는 소문이 났는데 둘이가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벼를 똑같이 나누었어요. 그런데 하루 동생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막 결혼해서 이제 사는데 형님은 가족들도 많고 나이도 많았으니 나보다 더 비용이 필요할 것이다. 내가 형님에게 벼 한 섬을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밤에 몰래 벼 한 섬을 쥐고서 형님 곳간에 가서 형님 곳간에 넣어놨는데 형님은 가만히 생각해라. 내 동생이 이제 막 결혼해서 새 살림을 시작했으니 쓰임새가 많을 것이다. 그러니 동생에게 벼 한 섬을 내가 더 줘야지. 형은 또 벼 한 섬을 짊어지고 동생 곳간에 갖다 놨어. 형이 아침에 일어나서 벼 까마냐 헤아려 보니까 똑같거든. 내가 분명히 한 섬을 갖다가 동생 집에 갖다 줬는데 똑같거든. 동생은 또 아침에 나서 창고에서 벼를 세야를 보니까 형님에게 한 섬 갖다 드렸는데도 똑같거든. 이상하다. 그래서 그 이튿날 밤에 또 형님이 또 벼를 짊어지고 동생 곳간에 갔다 는데 동생은 또 벼를 짊어지고 형님 곳간에 갔다 는데 아이 며칠을 봐도 갖다 줘도 그대로 있고 갖다 줘도 그대로 있고 하루는 달이 환하게 비추는 밤에 형님이 또 배 한 섬을 짊어지고 동생에게로 가는데 동생도 배 한 섬을 짊어지고 형님이 오다가 둘이가 길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아이고 형님이 왜 이 벼를 짊어지고 우리 집으로 옵니까? 동생아 네가 왜 벼를 짊어지고 오느냐? 둘이가 볏짐을 내려놓고 얼싸안고 길거리에서 서로 얼싸안고 통곡하러 울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 형님과 아오의 사이에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장면입니까? 물고 찍고 싸우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 본 사람 손 들어봤어요? 안 봤지요? 미움을 본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미워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미워해본 사람. 아니, 그건 정직하네. 미워해본 사람은 마귀를 봤어요. 마귀는 미움이니까. 미워하면 마귀 시험이 들어서 미워하거든. 미워한 사람마다 마귀를 봤어.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보았고 미워하는 사람마다 마귀를 보았어요.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 보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보고 싶으면 아이고 사랑하러 가야지. 아유 나 요사이 하나님을 못 만나봐서 마음이 컬컬해. 하나님 좀 봐야지. 어떻게 보냐 우리 남편 오고도 얼싸안고 뽀뽀 좀 해주고 남편 사랑해드려야지.
사랑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 이웃 자식 가난한 사람이가 옷가게라도 갖다 주고 먹을까 좀 사다 줘야지. 그 하나님 만나서 본 것이요. 그거 뭐 한 시간씩 꿇어 앉아 엎드려서 주여 사랑 주시옵소서 그런 것보다 훨씬 나아요. 왜?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봤으니까 뭐 사랑을 체험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마귀 보려면 간단해요. 마귀 보려면 너무 자식 오늘 예, 공부도 안 하고 놀이방에만 댕겨왔네. 오늘 들어오나 봐라 이놈 뭐 종아리를 갖다 땡겨놔! 왜 공부도 안 하고 놀이방에 돌아다니냐? 하면 마귀를 봤어요. 그게 마귀가 나타난 것입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고 마귀를 볼 수 있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란 것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말로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자식들에게 큰 유산 남겨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교의 경제학 박사 토마스 스탠리 교수가 부의 세습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는데 그는 최근 20년 동안 미국을 움직이는 100만 장자들의 성장 과정과 부침의 역사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재벌 중에 80%는 중산층 또는 노동자 출신이었습니다. 부모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은 부자들은 겨우 20%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부모로부터 유산 대신에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돈은 한 푼도 못 받고 집도 부동산도 못 받았지만은 부모에게 근면인 성실, 정직, 용기, 신앙적인, 정신적인 유산을 받은 사람들이 80% 이상의 자수성가에서 미국을 움직이는 백만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자식들이 그 재산을 경영할 능력이 없고 오히려 공짜로 얻은 재산이기 때문에 무서운 줄 모르고 이를 통해서 허랑방탕하여 일신을 망치고 무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땀 흘려 흘러 벌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돈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총 나가라 칼 나가라고 돈을 쓰는 것입니다. 자기가 피땀 흘려 벌은 재산은 너무나 재산이 아깝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망쳐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자식들에게 재산 남겨주지 말고 좋은 마음의 양식을 남겨주라.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신앙심. 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을 상속으로 주는 것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믿고 십일조 드리고 성수주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을 가르쳐주면 이것이 말로 다할 수 있는 재산 목록이 되어서 이를 실천하면 어느 곳에 가나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고 자기도 잘되고 남도 잘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신앙적인 자산을 주지 않고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이런 것을 잔뜩 물려주면 반드시 방탕합니다. 타락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받았다고 고맙다고 생각하는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에게 뭘 주어가지고서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부모가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자산을 자식들에게 나눠주면 길이길이 고맙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앙을 키워주셨으니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성공했다고 해서 두고두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도 말을 많이 해서 이제 어디에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아, 10절요. 너희가 온 마케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느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이 마케도니아 형제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권했는데 그렇게 다 하고 있으니 더욱 열심히 행하라. 바울 선생은 더 많이 상하라. 더 많이 하나님을 보도록 해라. 안 믿는 사람들은 진짜로 하나님이 안 보여요. 어디에서 하나님을 보느냐?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와,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과연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사랑 실천으로 보고 안 믿는 사람도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게도니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이미 사랑을 실천했는데 더욱 많이 하라. 더욱 열심히 하라. 더 많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도록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1절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조용, 정말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 일에 조용하게 전념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잘 안 한 사람이 남의 일 간섭 많이 해요. 교회도 보면은 각 교회, 남녀 선교회, 또 교회, 제지교회, 우리 당회에 책임 맡아 일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자기 일을 열심히 맡아서 잘한 사람은 조용해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 일 잘 못한 사람이 온갖 간섭을 다 합니다. 돌아다니면서 부인 회장, 남성교회 회장, 뭐 권사 회장이 어떻더라, 장로 회장이 어떻더라, 누가 어떻더라, 자꾸 간섭하고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자기 일을 시원치 않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열심히 출석하고 11조 많은 사람 치고 교회 무리를 일으킨 사람 내 본 적이 없어요. 48년 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 11조 착실히 내고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말썽 안 일으켜요. 절대 조용하게 자기 신앙 자기 지키고 나갑니다. 그러나 11조도 드리지 아니하고 출석도 잘 안 하고 교회에 봉사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말은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온갖 비난과 공격 다 하고 간섭 다 하고 교회를 뒤에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이게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남에게 전부 일을 맡겨서 일거리만 만들지 말고 조용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직접 일하라. 우리 한국이 일본에 잡아먹힌 것은 양반 상놈 때문에 양반들은 일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에헴 하고서 수염 이렇게 하고 양반이 굶어도 사하를 굶어도 굶은 채 안 한다고 배는 고파 먹겠는데 이수식에 이렇게 흘리면서 많이 먹은 채 그러한 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농공상을 무시했어요. 일하는 사람, 농군들, 장사하는 사람들,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 실제로 실질적인 실학을 하는 실천적인 사람들을 무시하고 노동 안 하고 하고 의식만 차린 사람을 존중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에 상업이 발달할 수 없고 공업이 발달할 수 없고 농업이 발달할 수 없고 전부 벼슬만 하려고 죽을 힘을 다해 젊은 사람들이 벼슬하려고 애를 쓰고 실천적인 산업공상에 종사하려고 안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가 가난하고 과학이 발달되지 아니하고 사업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뒤처졌을 때 일본은 문호를 개방하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어 산업공상을 부기시기 때문에 동양에서 제일 가는 패권주의자, 패권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일을 해야 돼요. 일하지 않고 먹는 것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먹는 것은 부끄러운 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땀을 흘려서 먹고 사는 것이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양극화, 양극화 하지만 양극화를 없애려면 정부에서 많은 일거리를 만들어야 되고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그를 도와줘야지 자꾸 일하지 않고 정부의 보조금만 받아서 살겠다는 것을 초장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자들 돈 자꾸 뺏어가지고서 자꾸 세금 많이 뺏어가지고서 우리는 일 안 하고라도 뭐 생활비 보조받고 의료비 보조받고 교육비 보조받고 다 정부 보조로 살겠다 이렇게 되면은 나라가 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자들은 많은 세금을 내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정부하고 협조해야 되겠지만은 가난한 사람도 일어나지 않고 먹으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노숙자들 여러분 보세요. 대개 노숙자들이 일하기가 싫습니다. 일을 줘도 안 해요. 일을 줘도 안 하고 노숙 생활을 편하게 느낍니다. 아침이 되면 자선단체에서 전부 와서 밥해서 먹여주고 그리고 추우면 또 옷 갖다 입혀주고 남에게 의지해서 살려고 합니다. 자기가 손을 써서 일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일거리가 없다 하지만은 여러분 왜 외국 노동자들 저렇게 많이 수입하는 거죠? 그 4,50만 명의 외국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일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힘들고 추하고 위험하고 괴로운 일은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안한 일, 일 적기하고 수입 많고 많이 놀 수 있는 일만 택하기 때문에 일거리가 없지 않아요. 아주 고급적인 두뇌가 가지고 있는 일은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대학을 졸업했는데 내가 고급일 하지 내가 직업일 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일거리가 있으면서도 일 안 하고 있으니까 중소기업에서는 일손이 없으므로 외국 노동자들을 외국에서 수입해 와서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처음부터 너무 크게 바라면 안 됩니다. 꿈은 크게 가지되 현실은 지극히 적은 데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만세반성 후에 쓴 것은 제가 크게 처음부터 남의 돈을 원조받아서 수십억을 받아서 땅을 사고 교회를 지었으면 벌써 교회 무너졌어요. 적은 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깨밭에서 천막을 치고 가만히 깔고 거기에서 북치고 찬송 부르면서 흙강단 위에 사과 개짝 강단 만들어 얹어놓고 목회를 시작해서 점점점 자랐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튼튼하게 자란 것입니다. 남의 원조를 받아 내 땀만 흘리고 쉽게 되었으면 쉽게 무너지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땀 흘려 세운 재단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피땀 흘리지 않고 세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 마을에 네 사람이 빵집을 세웠는데요. 이제 빵 가게를 다는데 빵에 간판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첫째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이라. 이건 둘째 사람이고 보고 자기가 말한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셋째 사람은 그걸 보죠. 우주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이라. 네 번째 사람은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이라. 그런데 다 가게 문을 열었는데 누가 제일 빵을 많이 팔았냐.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빵이 제일 많이 팔렸습니다. 왜 그러냐.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빵이라는 것은 뻥튀기입니다. 한국에 제일 맛있는 빵이 왜 조그만 동네에 있습니까? 그건 서울 시내에 갖다 놔야지. 또 세계에서 제일 좋은 빵을 어떻게 그 조그만 동네에서 만듭니까? 그보다 우주에서 제일 맛있는 빵이라는 것은 인공위성이나 타고 가서 천연해야지. 제일 겸손하고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하는 것이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 정직하고 솔직하고 적은 일로부터 성공하는 것입니다.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빵을 만드니까 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빵을 만들 수가 있게 되고 나중엔 세계에서 맛있는 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조용히 요란스럽게 떠들지 말고 조용히 내가 맡은 일에 충성스럽게 일하고 손으로 일하 남을 시키지 말고 내가 손수 일해서 성공을 하지 난 남 해준 것에 남의 덕에 부모 덕에 형제 덕에 호의호식하고 무의도식하겠다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